네, 마지막으로 일본의 방위 백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독도 영유권 주장이 또 들어갔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2005년부터 1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말 고장날에 코드 돌리듯이 하고 있는데요. 네. 19년 동안 똑같은 역사적 주관에 대해서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도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그 사실로 해서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께 분명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군과 경찰로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일본에서 원하는 논란거리가 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이 시시비비를 좀 가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일본의 어떤 끊임없는 계속적인 어떤 동독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 대사관의 총괄공사라든가 대사를 불러서 초치하는, 그러니까 항의하는 수준밖에 할수 없는데 사실 이것이 그냥 지금 한국 정부로서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응이 아닐까 이렇게 좀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최선의 대응인데 너무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근데 보세요? 지금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거, 두 번째는 가장 위험한 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철현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